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추락자 뉴저지 추락커 정태문입니다. 네, 눈이 많이 왔어요. 네, 이틀간 쉬고 이제 방금 출근을 했습니다. 아, 근데 야대에 보니까요, 저 트레일러 지붕 위에다가 눈을 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아, 저걸 보니까 제가 초보 때 사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4개월 차로요. 제가 원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이제 일을 시작했거든요. 4개월 차 됐을 때 초보 때 일했는데요. 제가 한참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옆쪽에서 자가용 승용차가 경적을 빵빵빵빵 울리면서 저보고 막 호함을 치면서 막 손가락으로 막 서라는 그런 신호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황당해서 좀 뭐지 하면서 이제 anyway 이제 제가 길가에다가 이렇게 차를 세웠죠. 그러니까 자가용 운전자가 하는 말이 제 트레일러 지붕 위에서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요. 그게 지금 앞 유리창이 거의 좀 많이 깨졌더라고요. 그 정면 유리가요. 푹 들어갔더라고요. 완전히 깨지진 않고요. 예, 그랬다는 거예요. 예, 황당했죠. 저는 말 수가 없죠. 그 뒤쪽을 이렇게 늘 보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경찰에 이제 전화를 했고, 경찰이 왔더라고요. 아, 그래, 뭐 초보 때인데 너무 당황스럽고, 근데 경찰이 다행히 굉장히 나이스하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현재 다친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제 모든 그 인슐런스 있잖아요. 그 보험을 갖다가 다 그쪽에다가 다 정보를 갖다가 주고요. 그다음 저한테 티켓도 발부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다행이요. 그러면 이런 일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런데 다음에 추락 스탑에 가서 내가 위에 지붕 위에 또 사고가 나기 전에 위에 눈을 치우고 그렇게 가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아유, 당황스럽고 아주 놀랐는데요. Anyway,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한 한뭐 어떤 회사에는 이런 장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또 장거리 하시는 분들은 좀 없죠. 그래서 가능한 한 안전사고를 위해서 트레일러 위에 눈을 갖다가 치우는 게 좋습니다. 그 눈이요, 낮에는 좀 이렇게 녹을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밤되면 또 얼어요. 그 눈이 반복되면서 그게 얼음 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옆에 조금 녹다가 떨어지면요. 거의 뭐 살인도까지 아니더라도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들어가서 체크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플라도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끝났고 다음은 어디냐면 네, 세팅을이 알아 이제 딜리버리로 가야 되겠습니다. 네, 포클레인이 왔는데요.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일단 넣었어, 대충요.
근데 구멍이 작아서 이게 잘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 네, 손으로 돌려가지고 옆으로 저렇게 결국 실었습니다. 네, 여기는 회사 내부인데요. 네, 여기는 쇠를요. 여기 뭐 깎아내고 다듬고 하는 연마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아이고, 뭐, 쇠 냄새가 장난이 아니고요. 저 보세요. 전부 원쇠들이에요. 이 쇠들을 갖다가 깎고 다듬고 그러는 곳입니다. 두 번째 딜리버리 쇳덩어리도 딜리버리를 마쳤고요. 이제 세 번째 집으로 마지막 네, 딜리버는 이렇게 다 마치고요. 이제 피크바로 가겠습니다. 산이에요, 산. 눈산이네, 눈산. 네, 엄청납니다. 온통 눈이네, 온통 눈. 과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보죠. 저는 지금 저녁을 먹고 있으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스피닝 하고 있네요. 이렇게 눈이 많이 이렇게 밑에 깔려 있으면 스피닝 하잖아요. 저럴 때 저걸 사용하면 안 되죠. 저렇게 하면 더안 되거든요. 천천히 가야 되죠. 물론 이제 좀 중간적으로 빨리 갈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렇게 스피닝 하면 천천히 가야죠. 어때? 저때 필요한 게 ATC 기능이거든요. ATC 기능이요. 그러니까 이걸 그걸 잡아주는 거죠. 이게 스피닝 못하게. 잡아주면서 천천히 이걸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기능인데 그걸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무리 뭐 ATC 기능이고 뭐고 눈 속에 저렇게 한번 들어가 버리면 힘들죠. 저거 이제 앞으로도 못 노는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 이건 뭐 진퇴양난이네요. 앞으로도 못 노지 보세요.